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장장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사히 TV를 비롯해 해외 언론들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됐습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은 이제 나라 망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수순은 당연히 조국 피의자 장관 부부의 검찰청 소환 조사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부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나란히 서는 부끄러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입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 가슴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강경론을 앞세워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청와대 정무라인 또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더욱 어이없는 일은 그동안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전국을 파행으로 몰고 온 민주당이 여전히 반성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 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범죄 혐의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는 검찰 수사를 통해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망신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의당처럼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조국 비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조국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민생을 들먹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얕은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폐허 위에서 민생 또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은 야당 탓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배신하고 파괴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는 일입니다. 민생은 야당이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족보도 없는 엉터리 이론으로 경제를 망치는 동안 열심히 박수부대 노릇을 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릴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망친 경제, 외교, 안보의 책임을 추궁하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의 축산 농가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한 번 걸리면 100% 살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중국의 축산 농가는 이미 초토화됐고 그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선 더 이상의 확산만큼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전국으로 방역 범위를 넓히고 감염 경로 파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돼지 열병을 차단한다면서 파주, 연천, 김포 등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대체 특별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해당 지역을 꼭 집어서 발병을 하고 왜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